왕복비, 교과서비와 수업료 등이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중고교에서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지, 전학 일주일차 전학생. 대한민국 모든 전학생이 그러하듯 나 역시 아직도 여전히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다. 넓고 넓은 우주 한가운데 홀로 혼자 멍하니 떡하니 그냥 서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도 변함없는 진리는 매일 이곳을 여기를 다녀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나의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색함과는 달리 아침은 늘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가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교복이 바뀌고 등교길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바뀔 수 없는 또 하나 변함없는 진리도 함께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아, 시끄러워! 잠 깨고 밥 먹어. 엄마의 잔소리.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요즘 엄마의 폭탄 잔소리에 추가가 된 건 양치질은 화장실에서 해. 나의 교육비, 나의 급식비. 은지야, 너 교육비랑 급식비 안 빠져나갔던데. 그리고 또 하나, 학교는 가니? 엄마의 모닝 잔소리에 익숙한 급식은 건 먹고 다녀? 어우, 게임 좀 그만해. 아침부터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초딩 동생도 매한가지. 그 학교 교복은 또 왜 이렇게 비싸?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고2. 은지야, 늦었어. 한 치의 놀람도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평온함을 유지해야 하는 고2이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은지야!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당연히 여전히 난 평온하다. 엄마의 잔소리를 막아낼 비장의 카드를, 무기를, 할 말을 늘 장전하고 다니기 때문. 알아서 할게. 급식비도 교육비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으면 그만일 테니까. 진정 실화? 진심? 레알?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조용! 급식비, 교육비를 안 낸다고? 뭐지? 이사 오기 전엔 분명 급식비도 교육비도 매달 계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진정 실화가 맞는 거겠지? 엄마! 응? 교육비랑 급식비랑 다 무료래! 왜 그런데? 충남에 있는 학교들은 다 무료라던데? 교복도 진짜로? 교복도 무료야? 세상 전학와서 들었던 말 중, 전학와서 마주했던 수많은 상황들 중,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며 보았던 엄마의 표정 중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 나처럼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알아서 해주시는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 그리고 학교가 있고 그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네가, 내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학생 저는지, 아니 충남학생 저는지, 그리고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은 모두 충남 교육으로 오늘도 활짝 웃을 수 있다.